모든 우상 숭배를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라. 그런 주제입니다. 자, 에스겔 6장하고 7장을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은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렇게 똑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으로 시작이 되는데 이 6장하고 7장은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라고 하는 이 도입문이 붙은 두 개의 설교입니다. 설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하라고 하신 설교예요. 이제 6장하고 7장입니다. 하나님이 이 메시지를 전해라. 그렇게 말씀을 한 거죠. 자, 이 6장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우상 숭배를 책망하는 말씀이고 7장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사회적 윤리적 죄악들을 책망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전하라고 하신 말씀이 사람들이 좋아하는 설교일까요? 안 좋아하는 설교일까요? 예, 별로 안 좋아하는 설교예요. 그 사람의 사람들의 죄를 끄집어내고 죄를 책망하고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고 이런 설교를 좋아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는 설교입니다.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목사들이 잘 하려고 할까요? 안 할까요? 예, 잘 하고 싶지 않은 설교예요. 사실은 하고 싶지 않습니다. 강단에 서가지고 여러분 예수님 잘 믿으면 복받습니다. 잘 됩니다. 건강합니다. 성공합니다. 평안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싶지 그 죄악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이야기하고 경고하고 이런 메시지를 별로 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옛날에 어떤 목사님들은 후배들을 가르칠 때 주일날 아침에는 그런 설교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안 온다는 거예요. 누가 주일날 와가지고 책망받고 죄에 대해 지적받고 안 좋아한다는 거예요. 나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 말씀의 절반이 그런 말씀이에요. 왜 절반이 그런 말씀일까요?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죄짓게 하는 악한 영이 존재하고 있고 인간이 죄인이고 매일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르쳐줘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 죄악의 길에서 떠나서 생명의 길로 하나님의 길로 돌아올 수가 있어요. 계속 죄악의 길로 가고 있는데 잘 된다 복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그게 예레미야 서에 나오는 거짓 선지자들이 그런 설교를 했죠. 하나님의 에스겔에게 와서 이 메시지를 전하라 그랬는데 아 이거 전하고 싶지 않은 메시지 하고 싶지 않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하라 그래. 그래서 에스겔이 하라 그러면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라 그랬는데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죠. 그래서 이제 6장 7장 말씀을 이야기했는데 특별히 6장은 우상 숭배에 대해서 지적하신 말씀입니다. 우상 숭배. 여러분 우상 숭배 그럼 뭐가 떠오르세요? 우상 숭배를 이렇게 그 글을 읽으면 성경을 읽으면은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이 있었죠. 옛날에는 우상 숭배는 내가 하지 않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나오는 우상 숭배가 뭔가 봤더니 뭐 가나안의 주신인 바알과 아세라 그다음에 뭐 몰래기니 많은 신들이 있죠. 태양신도 있고 가나안의 주신은 이제 바알과 아세라 신인데. 그 돌멩이로 바알 신을 만들고 나무 깎아서 아세라 신을 만들어 놓고 어떤 또 쇳덩어리 녹여가지고 신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들 앞에 가서 예배하고 절하고 기도하고 그런 행위를 하나님이 우상숭배라고 얘기했거든요. 생각해보니까 나는 그런 적은 없거든요. 예수 믿고 저는 나는 우상숭배 안 했다고 생각을 했고 우상숭배하고 나하고 상관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선지서들을 계속 읽으면은 내 얘기 같지가 않았습니다. 네?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해가 안 갔어요. 이제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는 사람들이 왜 이런 데 가서 이렇게 절을 하고 그렇게 사람들이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나중에 우리가 신학을 공부하면서 깨닫게 됐습니다. 이 성경에서 말하는 우상 숭배의 본질이 뭔가도 알게 됐고 그런 성경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우상 숭배자라는 걸 깨달았어요. 우상 숭배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동일한 깨달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서 하라고 하신 거예요. 이 말씀을. 이 말씀을 해야 그들이 깨닫고 돌아와요. 어떤 의사가 있으면 의사 선생님이 어떻게 해야 돼요? 병자가 찾아오면은 그 병을 이렇게 내시경이나 이런 걸 통해서 다 알게 되면 이야기를 해줘야 되잖아요. 당신 지금 이런 큰 병에 걸렸으니까 빨리 치유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알려줘야죠. 그 사람이 치유를 받고 건강해지잖아요. 그래도 마찬가지예요. 이 말씀이 바로 그런 역할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상 숭배가 무엇인지 그 우상 숭배 본질을 분명히 깨닫고 그 다음에 내 안에 내 삶 속에 이런 우상 숭배의 어떤 그런 것이 있지는 않는지 점검해봐야 되겠죠. 자기를 점검해보고 만약 그런 것들이 있다면 오늘 하나님 앞에 다 헐어버리고 우상을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사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설교 준비했어요. 제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저 자신부터 자 한번 성경을 보겠어요. 자 오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찾아오셔가지고 네가 이 말을 전해라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 이상하게도 에스겔에게 와서 설교를 하라 그랬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산을 향하여 예언을 하라 그랬어요. 산을 향하여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람에게 가서 설교를 해줘 산을 향하여 설교를 하라 그랬을까요? 자 1절에서 3절 우리 화면 보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산들아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산과 언덕과 시내와 골짜기를 향하여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예언한다는 말은 우리 예언한다는 말은 자꾸 우리 점쟁이 생각이 나가지고 미래 어떤 일을 미리 점치는 일을 자꾸 생각을 해요. 물론 성경에 그런 의미의 예언을 한 적도 있지만은 성경에서 말하는 주로 예언은 물론 미래의 일을 미리 하나님 말씀하게 할 때도 있었습니다. 선지자들에게 제일 핵심적인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 그럼 제가 지금 하는 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런데 산들에게 하라래. 산을 향하여 그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산들아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그렇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산과 언덕과 시내와 골짜기를 향하여 이같이 말씀하셨다. 아니 설교를 하려면 저같이 이렇게 와가지고 여러분 저 사람들 있는 곳에 와서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해야지. 아 제가 지금 이 시간에 여기 안 오고 저 안산에 가가지고 아무도 없는데 산들을 향하여 막 소리를 치면 누가 듣겠어요? 그죠? 근데 산들을 향하여 하라 그렇게 하나님 말씀이 언뜻 보면은 좀 이상한 말씀인 것 같지만은 이거는 산들에게 설교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거 왜 산들을 향하여 이렇게 외치라 그랬느냐? 당시 이스라엘의 모든 마을에는 산들이 있었는데 그 산에는 산당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산당 산에 있는 집이란 말이죠. 산당이라고 하는 곳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곳이 우상 숭배의 아주 그 근원지입니다. 에스겔 시대의 우상 숭배의 근원지에 거기서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그 우상 숭배지 그리고 거기에 모여서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말하라 그 말이죠. 이 말씀은 그런 말이 돼요. 3절 4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작. 너희 제단들이 황폐하고 분향제단들이 깨트려질 것이며 너희가 죽임을 당하여 너희 우상 앞에 엎드러지게 할 것이라. 이게 바로 나오잖아요. 산당을 향하여 하신 말씀이고 산당에 가서 이방신들에게 제사 지내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헌금 내고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하신 경고와 심판의 메시지예요. 이 말씀이. 그래서 여러분 이제 설교할 때에 여러분 제 설교도 제가 이렇게 강해드리는 설교도 듣지만 저는 이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그 얘기의 근거가 어디 있는가 본문을 반드시 읽어요, 제가. 이 본문이 중요한 거죠. 그죠? 설교 본문이.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써 여러분이 집에 가셔서 이 성경 혼자 묵상할 때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알고, 그래야 나 자신을 점검해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내가 부족한 부분들을 회개하고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메시지가 굉장히 중요하다. 성경이 중요한 거예요. 성경이. 자, 여기 나오는 도대체 이제 산당인데, 산당을 한번 좀 잠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구약 성경을 읽으면은 산당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산당이. 그리고 요새 이제 그 열왕기 상하를 새벽에 묵상하고 있는데 제가 최근엔 목이 아파서 두 주 좀 새벽에 쉬었습니다. 근데 그 보면은 산당이 많이 나오죠. 산당이. 훌륭한 왕들이 나와서 종교 개혁을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을 하는데 산당은 헐지 못했다는 말이 여러 번 나와요. 성경을 많이 읽으신 분들은 알 거예요. 산당을 헐지 못했다. 자, 이 산당은 뭐 하는 곳이냐? 원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입니다. 이 산당이.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죠. 그 성전은 누가 지었어요? 솔로몬이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짓기 이전에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어떤 반듯한 성전이 없었어요. 이스라엘에. 그러니까 성막이 있었죠. 텐트로 만든 모세가 텐트로 만든 성막이 있었는데 주로 이제 실로에 있었고 예배의 처소로 이렇게 성전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예배를 드렸냐면은 자기 집 근처 산에다가 집을 짓고 그 집에서 하나님을 예배를 드렸어요. 그것이 이제 산당이에요, 산당. 그러니까 처음에는 나쁜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던 곳입니다, 이 산당이. 그래서 열왕기상 3장, 아니 사무엘상 9장 이하에 보면은 사무엘이라고 하는 위대한 선지자가 예배를 드릴 때 어디 가서 예배를 드렸다고 나오냐면 산당에 가서 예배를 드렸다는 말이 나와, 많이 나와요. 산당에 가서 예배를 드렸다. 또 이 솔로몬, 그 예루살렘 성전을 지었던 솔로몬, 그 솔로몬이 성전을 짓기 바로 전에 어디 가서 예배를 드렸냐면은 이 열왕기상 3장에 보면은 기브온에 있는 산당에 가서 예배를 드렸다래요. 기브온에 있는 거기 가서 무슨 예배를 드렸어요? 솔로몬이 일천번제를 드렸다 그러잖아요. 일천번제. 거기 일천번제는 솔로몬이 일천일 동안 매일매일 번제를 드렸다는 말이 아닙니다. 제가 이제 그 오래전에 다른 교회 다닐 때는 몇 분이 그런 분이 있어요. 일천번제를 쌓고 일천일 동안 새벽 기도를 작정하고 가시는 분이. 얼마나 훌륭한 분입니다. 일천일 동안 일천번제를 쌓는다고. 또 일천 뭐 번제를 해서 헌금을 계속 내는 분도 있고 이런 분이 있었어요. 훌륭한 일이지만은 그 본문이 일천일 동안 그걸 했다는 의미가 아니고 본문은 그만큼 그 일천 마리의 재물을 드린 큰 예배를 드렸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걸 어디서 드렸어요? 기브온에 있는 산당이 좀 규모가 컸기 때문에 솔로몬이 거기 가서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성전이 지어지기 전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 동네에 있는 산당에서 다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산당이 나쁜 데가 아니에요. 그러나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지은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다 예배를 드리도록 했어요. 특별히 20세 이상의 남자는 1년에 3번씩 반드시 성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됐습니다. 그렇게 예배를 드리도록 했는데 그 산당에서 예배 드리는 습관이 있잖아요, 사람들이. 네? 집도 너무 멀고 거기까지 가기도 그러고 그러니까 성전을 지은 이후에도 계속 산당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그것까지는 좋습니다. 산당에서 예배를 드린 것까지는 좋은데 그런데 이제 점점 이 산당이 우상 숭배로 변질돼 가요. 산에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산당만 있었던 게 아니라 가나안 사람들이 섬겼던 바알과 아세라 산당도 있었어요. 거기에. 그냥 같이 이렇게 이제 산에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영향을 미쳐 가지고 바알 신을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을 믿게 만들어야 되는데 거꾸로 됐어요. 거꾸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바알 신을 믿는 사람들을 이 부러워해 가지고 그쪽을 따라갔어요. 왜 그런가는 제가 좀 이따 이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렇게 따라가서 점점 이제 우상숭배가 된 거예요. 응?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느냐. 이렇게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 좀 이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 시대를. 자, 이 가나안 사람들이 믿던 대표적인 신이 바알과 아세라입니다. 바알 종교라래요. 바알 종교. 물론 그 이외에도 굉장히 많은 신들이 있죠. 다신론 사회니까. 그러나 가장 주된 신은 바알과 아세라예요. 이 바알은 어떤 신이냐면은 가나안의 모든 신의 우두머리 신으로서 전쟁 시에는 전쟁에서 승리를 주는 신이었고 또 그 부인인 아세라와 함께 이 농사에 필요한 비를 내려주는 신. 그래서 농사가 잘 되게 해. 풍요를 주는 신이에요. 네? 그런 신입니다. 그냥 또 여러분도 졸다가 또 우리 목사님이 바알이 비도 내려주고 풍요를 준다 그랬다 그러지 마세요. 가나안 사람들이 그렇게 믿었다는 거예요. 그 바알 신이 어디 있어요? 있기는 다 돌멩이 나무 대가리지. 그런 신이 어디 있어? 없지. 근데 그 사람들이 그걸 기원했으니까 성공, 돈, 안전, 건강 이런 걸 기원했기 때문에 이걸 좀 자기 힘만으로는 안 되잖아요. 비가 안 오는데 자기가 어떻게 비를 오게 할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좀 비를 오게 해줄 수 있는 신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어떤 인간의 소망이 종교학자들이 하면 그러죠. 그런 소망이 비를 내릴 수 있는 신을 만들어낸 거예요, 바깥으로. 그래서 그걸 형상으로 만든 거예요. 돌멩이로 만들고 아세라는 나무 깎아서 만든 거예요. 그게 주는 게 아니라. 근데 특별히 이 바알과 아세라가 언제 이 비를, 농사에 필요한 비를 내려주냐면은 이 바알과 아세라는 부부신이에요. 부부신인데 두 부부가 금슬이 좋을 때 비를 내려준다고 믿었어요. 그럼 여러분, 그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 성전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바알과 아세라가 성적으로 이렇게 서로가 이렇게 친분 있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밑에서 자극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성전에 누가 있겠어요? 성창들이 있는 거죠. 성창들이. 남자 성창도 있고 여자 성창도 있어요. 그러니까 바알과 아세라를 믿는 종교는 굉장히 음탕한 종교예요. 음탕한 종교.
근데 여러분, 이 음탕한 걸 누가 좋아해요? 솔직히 말해보세요. 인간이 좋아합니다. 인간이, 타락한 인간이, 예? 여러분, 곧 바깥으로 나와서는 음란을 욕하고, 뭐, 미투를, 어? 얘기하고, 성추행하는 걸 욕하고, 뭐, 다, 뭐, 그러지만은 그 사람 뒤에 가서는 그 사람 똑같은 짓을 해요. 왠지 아십니까? 인간의 마음 속에 사탄이 음란한 자, 음란한 영이에요. 음란을 심어줘요, 음란을. 그러니까 이게 정말 바알 종교를 가보니까 너무 좋잖아요. 비도 내려준다 그러지, 그 신이. 예? 농사도 잘 되게 해줘, 돈도 많이 벌게 해줘, 전쟁하면 이기게 해준다 그러지. 그죠? 안전도 지켜주고, 건강도 지켜주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이 하나님은 뭐라 그랬어요? 그런 거 하지 말라 그랬죠. 음란하지 말라 그랬죠. 간음하지 말라 그랬죠. 그런데 이 바알 종교는 인간의 끌어오는 욕망을 그냥 마음껏 해도 돼. 가서. 그렇게 된 거예요. 자, 그럼 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가나안 땅을 점령했어요. 원래는 그런 종교에 물들까봐 하나님이 전부 다 없애버리라 그랬는데 없애버리지 않았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필요에 의해서 남겨뒀어요.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광야에 있을 때까지는 농사를 지을 필요가 없었어요. 왜? 사막에서 농사도 지을 수 없고 매일 이동하고 있었고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시고 먹을 걸 주셨어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매일 내려주셔가지고 나가서 주워오기만 하면 됐어요. 그렇게 40년을 하나님 매겨주셨어요. 그런데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다음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가서 농사를 짓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만나를 그쳤다래. 여호수아를 읽어보세요. 성경을 좀 여러분이 많이 읽으셔야 돼요. 그래야 제가 설교하기도 편해. 다 아니까. 예? 비를 그쳤어요. 그냥 농사를 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냥 농사를 져본 적이 없잖아요, 이 사람들은. 그냥 나가서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 농사 짓고 살던 가나안 사람들한테 물어봐야죠. 여보시오, 농사는 어떻게 짓는 거예요? 그냥 가나안 사람들이 농사를 가르쳐줬어요. 농사는 이렇게 이렇게 짓는 겁니다. 가르쳐줬어요. 저도 군대 가서 농사를 줘봤는데 모내기를 해봤다 그랬잖아요. 군인들 나가서 저도 나갔어요. 부대에 있기 싫어가지고 농사 접은 사람 안 접었는데 손 들고 나갔어요. 벼를 주는데 벼를 이렇게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아세요? 뿌리가 안쪽으로 들어오게 잡아야 돼요. 뿌리가 이렇게 심어야 돼요. 이렇게 스피드를. 근데 저는 뿌리를 바깥쪽으로 나오게 잡았어요. 이렇게 예? 이렇게 집어가지고 이렇게. 그러니까 주인이 딱 보겠다. 아니, 저 사람 농사도 못 치는 사람이었다. 뿌리가 벌써 바깥으로 나가 있잖아요. 농사를 못 지어 앉아왔기 때문에. 가나안 사람들이 농사 짓는 법을 가르쳐 줬는데, 농사 짓는 법만 가르쳐 준 게 아니라, 농사가 잘 되는 법도 가르쳐 줬어요. 야, 우리 가나안 땅에는 니네가 살던 애굽하고 달라. 거기는, 나일강이 맨날 넘쳐가지고 비옥한 삼각주가 형성돼서 세계 4대 곡창지대지만, 물론 그런 말 안 했겠지만, 곡창지대지만, 여기는 비가 와야 돼. 씨 뿌릴 때 이른 비가 와야 되고 추수하기 전에 늦은 비가 오지 않으면 농사 다 꽝이야. 농사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비가 와야 되는데 비는 우리가 오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냥 여기 지금 농사가 잘 되게 하고 비도 내려주고 풍년을 주는 게 누구냐 하면은 우리가 믿는 바알신이라는 거예요. 바알신. 바알과 아세라. 당신들이 믿는 야훼는 야훼 하나님은 광야의 신이라는 거예요. 광야에서는 만나를 내려줄지 모르지만 농사는 모른다는 거예요. 야훼 하나님이. 진짜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예? 농사 잘 되게 하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비를 내려주시는 분이. 그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 얘기를 이렇게 가만히 들어보니까 정말 그럴듯하단 말이에요. 그럴듯해. 그래서 그들과 교류하면서 조금씩 어떻게 된 거예요? 야훼 하나님을 믿는 신앙과 바알을 믿는 신앙이 그들의 필요에 의해서 어떻게 혼합되기 시작한 거예요. 혼합. 그러니까 하나님을 완전히 버린 게 아니라 신당에서 하나님께도 예배드리고 바알에게도 예배드린 거예요. 농사 잘 되고 돈 많이 벌고 비와야 되고 이러면 누구한테 해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아니라 바알에게 하는 거예요. 바알에게. 그래서 이제 여기가 이렇게 어떻게 됐냐면은 바알과 하나님 함께 섬기는 게 된 거예요. 함께 섬기는 게. 거기다가 하나님 하지 말라 그래가지고 하고 싶어 죽겠는데 못하는 그 육체적인 쾌락을 바알 종교는 마음대로 즐기고 있어요. 아무도 몰아리지 않아. 그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사회적인 기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인간의 죄악과 어울려가지고 그게 다 이렇게 해서 이 바알들을 섬기게 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바알 종교의 핵심을 가만히 보세요. 가나안 사람들이 왜 바알과 아세라를 믿었어요? 바알과 아세라가 막 세계를 창조하고 인격적인 신이고 막 자기들을 사랑하고 진리고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가 가지고 이랬습니까? 이방 종교는 그런 거 아무 상관없어요. 인격적인 교제가 필요 없어요. 뭘 추구한 거예요? 가나안 사람들이
뭘 추구한 거죠? 바알과 아세라를 추구한 게 아니에요. 지금 제가 우상 숭배의 그 본질을, 뿌리를 얘기하려고 해요. 바알과 아세라 추구한 게 아니에요. 바알과 아세라가 줄 수 있다고 믿은 뭐예요?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고 성공하는 거예요. 승리하고 성공하는 거예요. 농사지면은 잘 돼서 돈 많이 벌고 풍요로워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안전과 건강을 지키는 거예요. 육체적인 쾌락을 즐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추구했던 것은 바로 그것이지. 성공과 재물과 건강과 그 다음 뭐예요? 쾌락이에요. 쾌락. 이 네 가지 키워드를 항상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 네 가지를 얻기 위해서 바알과 아세라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무슨 바알과 아세라를 잘 섬기고 뭐 예배하고 그런 게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아무런 인격적인 교제가 필요 없어요. 이방 성교는 바알과 아세라는 목적이 아니고 뭐예요? 수단이지. 수단. 나에게 이 네 가지를 이루어주는 수단에 불과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과 아세라를 그렇게 믿었고 우리 한국인들은 나중에 여기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을 그렇게 믿어요. 하나님을. 하나님이 목적이 돼야 되는데 우리 신앙에 우리가 원하는 그 네 가지를 이루어주는 수단으로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돼 신앙생활은 무슨 신앙생활이라 한다 그랬어요? 기복신앙이라는 기복신앙. 그건 기독교가 아니라 그랬죠. 기독교가. 자, 이 네 가지라는 걸 생각해야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 우상숭배를 철저하게 금하셨어요. 금하셨어요. 그래서 이 열왕기서를 쭉 읽어보면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경건한 왕들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는 그 모든 그 우상숭배 잔재들을 몰아내고 예배를 회복하고 성전을 회복하고 막 이런 일을 하죠. 히스기야 왕이라든가 요시야 왕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막 이런 일을 하는데 그런 일을 할 때 꼭 뒤에 후렴구처럼 나오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산당은 헐지 못하였더라. 성경을 많이 읽는 사람은 이거 알 거예요. 그죠? 그러나 산당은 헐지 못하였다. 그가 이렇게 여호와 앞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산당은 헐지 못하였다. 이 말이 많이 나와요. 성경에. 왜 그럴까요? 왕이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나왔어요. 그래서 자기가 살고 있는 예루살렘에는 이제 우상의 잔재를 헐어버리고 하나님 섬기게 하고 그러는데 저 지방 시골 산골 마을 이런 데는 뼛속까지 지금 뭐가 들어가 있어요. 산당에서 바알 섬기는 그 신앙이 뼛속까지 있는 거예요. 왕의 이 통치권에 거기까지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죄악들이 뼛속까지 습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바뀌어지지 않아요. 아무리 왕이 얘기해도 바뀌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여기 우리가 중요한 걸 하나 생각해야 되는데 사탄이 우리를 죄짓게 하고 무너지게 할 때에 사용하는 것이 습관입니다. 습관. 습관. 사탄은 어떤 행동을 우리가 한번 하게 해요.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한번 하게 하고 한번 하게 할 때 그 행동에 대한 보상을 줘요. 그 보상이 뭐냐면은 짜릿함이에요. 짜릿함. 쾌락. 짜릿함이에요. 그 보상을 줘요. 그러면 우리는 그 보상이 생각이나 그 보상을 얻기 위해서 반복적으로 계속 그 행동을 하게 돼요. 그러면 그게 습관이 돼. 몸에 배버려요. 몸에 배면은 거기서 헤어나오기가 너무 어려워집니다. 예를 들어서 제일 안 되는 게 뭐예요? 사람들이. 담배. 예? 담배를 맨 처음에 딱 언제 배워요? 담배를. 제일 군에 가서 보니까 담배, 교회 댕기는 애들이 담배 안 피다가 군대 와서 담배를 피더라고요. 훈련소에서. 너무 힘들고 그러니까 이제 담배도 안 피다가 나도 한 대 줘라. 그래가지고. 아, 죄송합니다. 난 안 해봤어요. 한 번도. 그래서 거기에 이제 한숨을 날리면 아마 그 걱정거리 스트레스가 좀 해소되나 봐. 그 짜릿함이 있는 거예요. 그게 조금. 그게 이제 보상이 있잖아요. 이 보상이 중요해요. 행동은. 그 보상을 주니까 그 다음에 힘들 때 또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게. 그 행동을 자꾸 반복하면서 얻어. 나중에 담배가 이내 베겨서 끊지 못하게 되는 거죠. 자기가 폐암에 걸려 죽는지도 모르고 계속 피는 거예요. 왜? 끊고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습관이. 도박도 마찬가지. 도박. 여러분 도박을 이렇게 딱 하면은 맨 처음에 장난으로 해요. 요새 인터넷 도박 너무 많이 하잖아요. 컴퓨터 키면 다 도박이야 거기. 예? 그런데 제가 이 도박을 초등학교 2학년 때 배웠어요. 도리지구땡이라고 하는 거를 동네 나쁜 형들이 딱지치기 하다가 지가 이러니까 도리지구땡으로 해제는 거야. 내가 도리지구땡인지 뭔지 어떻게 알아. 그걸 가르쳐주더라고. 다섯 장 갖고 하고 그 다음에 또 섰다라는 걸 가르쳐주더라고. 섰다. 섰다가 뭔지 잘 모르잖아요. 예? 타짜에 보면 나와요. 타짜. 이 화투장 두 장 가지고 이러는 거야. 그림이 똑같잖아요. 그러면 그게 이제 다 먹는 거예요. 돈이만큼 싸놓고 있다가 그 돈 다 먹는 거예요. 예? 제가 앞에 딱 봤는데 단풍을 하나 받았어요. 단풍 10이에요 그게. 근데 땅에 놓으면 그걸 그냥 보지 않고 노름꾼들은 그걸 덮어가지고 짜릿하잖아요. 짜릿함을 느끼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조금씩 아주 조금 이거 이제 로또 해본 사람들은 다 그럴 거예요 아마.
그러다 단풍이 딱 나오면 어떻게 돼요? 예, 고수들은 표정이 안 변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 하수는 어때요? 얼굴이 시뻘개지면서 막 그냥 갑자기 막 다른 사람이 보면 얼굴에 다 나타나. 저 사람 장땡이구나. 다 나타나요. 예?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짜릿함, 본전 때문에 도박을 계속한다는 게 본전 때문이 아니에요. 그 도박이라는 행위가 가져다주는 그 짜릿함과 쾌감, 그것 때문에 계속하는, 그게 중독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박이라는 행위를 맨 처음에 하게 되면 그 보상이 생겨요. 그게 짜릿함이에요. 그 짜릿함을 위해서 계속 하는 거예요. 이게 모든 뭐 불륜, 외도 이런 게 계속 나오는데 다 똑같아요. 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습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습관을 바꿀 때 습관을 연구한 사람들이 그 반복 행동을 바꾸고 나에게 짜릿함과 즐거움을 주던 그것을 다른 곳에서 찾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뭐가 습관이 됐어요? 새벽에 기도하시고, 그죠? 밤에 기도하시고, 여러분도 그게 습관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기도를 하면은 응답이 있고 하나님 보상을 주세요. 응답의 보상을 주세요. 마음의 평안이 찾아와요. 기도하니까 그러네? 반복적으로 기도하면 계속 그 보상을 누리게 돼요. 그러면 나쁜 습관을 끊어버리고 기도하는 습관이 들어요. 그러니까 나쁜 습관, 죄악의 습관, 담배, 도박 이런 걸 끊으려면, 마약 이런 걸 끊으려면은 그것보다 더 강렬한 다른 어떤 쾌감을 주는 그것을 내가 있어야 찾아야 돼. 그게 바로 기도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예배예요. 그 예배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보상을 받아보세요. 그게 그 평안과 기쁨, 에? 그걸 받아보세요. 예배 시간에 오지 말래도 계속 오게 돼 있어요. 왜? 그 보상을 받기 위해서 계속 와. 지 죽는지도 모르고 마약을 계속 먹는데 사람들이 끊으려도 못 끊잖아요. 새벽기도, 뭐 기도, 새벽기도 아니라도 좋아요. 밤에 기도, 계속 기도해서 하나님의 보상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 죄악이 뼛속까지 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맨 처음에는 옆에 바알 아세라 섬기는 거 보고 얘기 듣고 한두 번 해보게 했는데 한두 번 해봤더니 진짜 비가 오네? 마귀가 비를 내리는 거죠. 마귀가 보상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비가 오네? 거기서 어떤 뭘 느끼고 보상을 받은 거죠. 그 다음부터 계속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그게 몇 번만 하면 몸에 배버려요. 습관이 돼요. 나중에 뼛속까지 그게 습관이 들어가면은 거기서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그게 마귀가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내가 예배를 한번 빠지기 시작한다. 빠졌더니 맨 처음에 또 다른 데 가서 조금 일하니까 좋네? 그런 보상을 줘요, 마귀가. 그래서 한두 번 빠지다 보면 이게 습관이 돼요. 습관이 되면 못 나와요. 기도 안 하는 습관이 들면 기도 못 해요, 그 다음에. 성경 읽다가 하품하는 습관이 들면은 성경 못 읽어요. 예배 드릴 때 좋은 습관이 들으면은 예배 못 드려요. 못 드려요. 여러분들 나쁜 습관들을 다 이 죄악의 뿌리들을 몰아내고 경건한 습관이 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탄은 결국 이런 것들, 특별히 사탄이 우리 쓰러뜨릴 때 자극하는 게 아까 네 가지 절대 잊지 마세요. 뭐예요? 어떤 보상을 주는 거야? 성공, 돈, 예? 그 다음에 뭐예요? 건강, 안전, 쾌락. 이 네 가지는 타락한 인간이 가장 좋아하고 추구하는 것들이에요. 지금도, 지금 그래, 안 그래요? 예? 그래, 안 그래요? 그것들을 가장 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이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는 거지. 하나님보다 내가 더 추구하는 거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는 하나님을 못 믿는 목적도 그것들 때문이 되는 거예요. 내가 기도도 그것들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럼 뭐가 바뀐 거예요? 하나님이 목적이 아니라 뭐가 되는 거예요, 이제는? 나의 그 우상들을 이루어주는 수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인들이 하나님보다 그 성공과 돈과 쾌락과 안전, 건강을 더 추구할 때 우리는 여전히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있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큰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하나님이 준엄한 심판이 있습니다. 이 심판에 대한 내용이 오늘 6장 거의 다예요. 거의 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이니까. 3절, 4절부터 우리 화면 보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의 거주하는 모든 성읍이 사막이 되게 하며 산당을 황폐하게 하리니. 그 다음 계속 해보세요. 너희 제단이 깨어지고 황폐하며 산당을 황폐하게 하리니 이는 너희 제단이 하나 더 나왔네. 황폐하며 너희 우상들이 깨어져 없어지며 너희 분향단들이 찍히며 너희가 만든 것이 폐하여지며 또 너희가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지게 하며. 그 다음에 11절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증한 악을 행함으로 마침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망하되 먼 데 있는 자는 전염병에 죽고 가까운 데 있는 자는 칼에 엎드러지고 에워싸인 자는 기근에 죽으리라. 이같이 내 진노를 그들에게 이른즉 내가 그 다음에 14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내가 손을 들어 위에 펴서 그가 사는 온 땅 곧 광야에서부터 디볼라까지 황량하고 황폐하게 한다 그랬습니다. 우상 숭배를 하나님이 가장 큰 죄로 여기고 이 우상 숭배를 계속하게 되면은 그 우상 숭배의 모든 근원지를 하나님이 다 멸망시킵니다. 그게 뭐예요? 지금 근원지가 아까 돈, 성공, 쾌락 이 모든 근원지를 하나님 다 없애버린다는, 다 가져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거를. 그리고 그 우상 숭배를 하는 사람도 다 망하게 황폐하게 된다는. 하는 모든 일이 망하고 황폐하게 돼. 이 나중에 이제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와가지고 그들이 그렇게 추구했던 바알을 통해서 추구했던 그 재산과 돈과 뭐 다 없애버려. 다 불타서 없어져버려. 하나님 다 가져간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서 우상숭배를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상. 자, 사람들이요. 사람들이 우상에 가서 절을 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우상은 뭐예요? 나무 깎아서, 아세라라는 것은 나무 깎아서 만들어 놓은 목상이고 이 바알 같은 거 뭐 돌과 이런 걸로 만들어놓은 상이에요. 하나의 신상이죠. 또 어떤 우상은 쇠로 만들어놨어요. 철을 주물해가지고 동으로 만들어놓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우상은 결국 뭡니까? 그냥 돌멩이에 불과해. 그냥 나무예요. 나무. 그냥 쇠덩어리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광물이야. 나무이고. 그게 뭘 우리에게 해줄 수 있겠어요? 에? 우리에게 무슨 해를 끼칠 수도 없고 우리에게 무슨 복을 줄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것들은. 눈도 없고 입도 없고 하나님 그러잖아요. 야 그게 뭐 눈이 있음들 볼 수 있냐, 입이 있음들 말할 수 있냐, 귀가 있음들 들을 수 있냐, 우상을 보고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 그거는 그냥 돌멩이, 돌덩이, 나무덩어리에 불과하다 하나님 그랬잖아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상은. 그런데요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신약성경에 보면 바울이 우상에 대해서 가르칠 때 고린도전서 8장부터 10장까지 가르치면서 그건 돌덩어리에 불과하고 나무에 불과하고 쇳덩어리에 불과하지만 사람들이 거기에 가서 종교 행위를 하면은 제사를 지내거나 예배를 드리거나 기도를 하면은 그 돌멩이고 쇳덩어리고 나무에 불과하지만은 그 뒤에 누가 실제로 역사하냐면 사탄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우상에 대해서 가르칠 때 한 유명한 가르침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의 신전에 가면 막 엄청난 신상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 건 무서워하지 마세요. 그냥 돌멩이야 그냥. 그런데 거기 가서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면은 그 바알 이런 건 존재하지도 않지만 진짜 누가 찾아오냐면 타락한 천사인 사탄이 찾아온다는. 사탄과 귀신들이 찾아와가지고 여러분들의 예배와 경배를 받는 거예요. 그 사탄과 귀신들이 누구예요? 악한 영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타락한 천사들이에요. 그들의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 쫓겨났죠. 하나님이 제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창조 세계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을 파괴시키는 거예요. 사탄의 목적, 이걸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는 이미 정해져 있어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 불못 지옥불에 떨어지는데 그때 자기 혼자 가지 않고 하나님 제일 사랑하는 사람도 끌고 가려고 지금도 하고 있는 거예요. 사탄이, 마귀가.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우상을 숭배하면은 돌멩이 앞에 가서 하는 게 실제 누굴 숭배하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악한 영들, 그 더러운 영들을 가서 숭배하고 예배하는 결과가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우상 숭배하는 곳은 다 사탄의 속을해요. 사탄의 속을. 그래서 우상 숭배는 가장 큰 죄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탄이 우리를 뭘로 끌어들여요? 자기에게. 돌멩이, 돌멩이 약은 나무를 인간이 가서 섬기겠습니까? 안 하죠. 어떤 마음을 주는 거죠? 돌멩이와 저 나무로 만들어 놓으면 걔네들이 네가 제일 좋아하는 걸 줄 거야. 사탄이 꼬시는 거지.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건 뭔지 알아요, 사탄은. 뭐예요? 네 가지 키워드. 성공, 돈, 건강, 안전, 쾌락. 그것들을 가지고 끌어들여서 결국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고 하나님께 드려야 될 모든 것들을 다 자기가 뺏어가는 거죠, 사탄이. 그럼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바알 종교의 특성은 네 가지 키워드가 있다. 뭐라고요? 성공, 재물, 건강, 쾌락이에요. 쾌락. 이게 오늘날 미국에서부터 시작된 소위 말하는 건강과 부의 복음을 전하는 이 가짜 목사들이 기독교의 복음을 그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기독교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라 바알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어. 바알의 메시지를. 예? 성공과 재물과 건강과 쾌락, 쾌락은 빼고 쾌락은 즐거움이라고만 해봅시다. 성경도 우리 보고 슬프게 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전도서를 읽어보면 하나님은 우리 즐겁게 살아라 그랬어요. 그러나 하나님 주신 즐거움은 거룩한 즐거움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더러운 즐거움이 아니에요. 네? 성공이 나쁜 걸까요? 나는 우리 아이한테 성도님들이 다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하시는 일도 잘 되시고 사업도 잘 되고 직장에서도 좀 예? 잘 되시고 그렇게 하기를 바라요. 그러나 성공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해버리면 안 돼요. 성공이 목적이 되어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러면 성공이 바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없어지는 거예요. 그다음부터는 하나님은 내 성공을 이루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는 성공병에 걸릴까요 안 걸릴까요? 네, 목사도 제일 많이 걸릴 수 있습니다. 목사가 목회를 하면서 사람들을 많이 끌어모아가지고 내가 대단한 목사야, 나 성공한 목사야, 내 이름이 올라가고 명예가 펼쳐지고 그런 유혹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거룩한 하나님의 일을 할 때조차도 그 목적이 하나님이 아니라 이 타락한 인간이 그렇게 좋아하고 추구하는 바알, 성공일 수 있다는 거예요. 성공. 그럼 내가 열심히 목회를 하지만 나는 하나님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하는 거지, 내 성공과 명예를 위해서 하는 거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 다 무시됩니다. 인간적인 방법과 수단으로 다 하게 되는 거예요. 목회도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늘 기도하는 제목이에요, 목사에. 그럼 여러분의 삶은 어떻게 되겠어요? 특별히 돈. 예? 돈 어떻습니까? 돈. 건강, 안전은 어떻습니까? 예? 여러분, 쾌락, 즐거움 어때요? 요즘 그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 제일 많이 버는 사람이 누구예요? 자본가지 뭐 자본가. 주식 많이 갖고. 자본가 돈 제일 많이 벌지만 그 다음에 돈 많이 버는 사람이 누구예요? 전교 1등, 전국 1등이 돈 많이 벌까요? 누가? 연예인하고 스포츠맨이 돈 굉장히 벌어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돈을 벌어. 물론 다 버는 건 아니지만 성공한 연예인과 예? 스포츠맨들이 많이 벌어요. 그 스포츠와 연애라고 하는 건 뭡니까? 우리 오락이에요, 오락. 인간에게 즐거움을 주는 사람들이에요. 오락을 주는 사람들이에요. 거기에 엄청나게 많은 돈이 들어가고 그 사람들이 엄청 혜택을 누리는 거예요. 우리에게 즐거움과 오락을 주는 대가로 우리가 엄청나게 주는 거죠. 예? 시간이 몇 시? 59분. 예를 들면은 이런 경제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메시 축구 제일 잘하잖아요. 예? 저도 메시 축구를 연구하는 사람입니다. 탁 보고 연구하는데 메시가 얼마 받아요? 어마어마하게 받아요. 몇백억 받잖아요. 몇백억. 예? 몇백억을 받아요, 연봉을. 우리 손흥민 선수도 연봉이 주급이 2억이에요. 주급이 한 주일에. 예? 생각을 해보세요. 메시는 비교도 안 돼. 아니, 그 많은 돈을 어떻게 한 구단에서 줄까? 그런 선수가 줄비 안 돼. 그 입장료 가지고 줄 수 있을까요? 어림도 없지. 입장료 갖고 어떻게 줘요, 그 사람들은. 뭘로 주는 거예요? 그 사람들 유니폼에 뭐가 달려있습니까? 잘 보세요. 여기. 뭐야, 이거. 나이키가 하나 달려있잖아요. 그 나이키 용품을 신고 와도 나이키를 하나 신고 옷도 하나 입어주는 대가로 어마어마한 돈을 주는 거죠. 스폰서가 되는 거죠. 나이키 회사가. 예? 그럼 여러분 메시가 다 나이키 축구하고 신고 나오고 유니폼 입고 나오면 그 축구를 전 세계인들이 보잖아요. 다 중계해가지고. 그걸 다 보면서 다 그걸 사고 싶은 마음이 들 거 아닙니까? 광고예요. 광고 효과. 그래서 그 선수들의 돈은 그 회사에서 주는 거예요. 그 구단이 무슨 돈이 있어요? 구단에서 돈을 줘서 그걸로 돈을 받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나이키 옷 하나에 남대문 가면 5천 원이면 티셔츠 하나 사는데 아니 막 5만 원, 10만 원 그래. 똑같은 티인데 보니까 뭐 조금 뭐 이쁘긴 이쁘겠지만 그거 왜 이렇게 비싸요? 누가 낸 거예요? 이거? 광고비가 다 나갔기 때문에 비싸진 거예요. 그 선수들 줬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따지면은 메시 연봉은 내가 주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들이 우리가 나이키 입는 사람들이 메시 연봉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거기에 이렇게 광고를 할까? 천문학적인 돈을 들여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을 보기 때문에 열광하기 때문에 좋아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이걸 가장 자극하고 끌어내는 게 즐거움, 쾌락이라니까요. 쾌락. 돈 벌어서 거기다 갖다 다 주는 거예요, 우리가. 예? 젊은 아이들이, 청소년 애들이 아이돌이라 그래가지고 오면은 막 무슨 방탄소년단 그러면 우리나라 애들만 그런 게 아니라 외국 애들도 막 가서 난리치고 거기 막 수만 명이 모이고 막 야광이 뭐 이걸 흔들면서 막 걔네들을 가만히 보세요. 숭배합니다. 숭배. 걔네들을. 그 안에 있는 애들이 무슨 인격적으로 훌륭한 애도 아니고 뭐, 물론 그런 애들 있을 수 있지만은 그런 애들을 숭배하는 거죠. 그 아이돌이라 그래. 아이돌이 뭐야? 우상이에요. 우상. 근데 우상은 헛개비란 말이에요. 이미지를 이렇게 형상을 가상으로 만들어서 멋있게 보여줌으로써 애들을 열광하게 만드는 거죠. 거기.
걔네들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해야 될 아이들이 거기 가서 그걸 우상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스포츠맨 우상 숭배하고 우상 숭배. 난 더 웃기는 게 그 자기가 좋아하는 연예인이나 스포츠맨한테 선물을 아이들이 주는데 그 선물이 엄청 비싼 걸 주더라고. 그래서 나는 쟤들이 미쳤구나. 미치지 않고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무슨 한번 만나서 무슨 관계가 있다고 그걸 갖다 막 2만 원 선물을 갖다 최소한도 몇만 원, 몇십만 원짜리 막 이런 것다 선물을 준다는 거예요. 그게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 마귀가 이런 것들을 다 자극해가지고 하나님께로 가야 될 우리의 모든 헌신과 예배와 충성을 다 뺏어가서 쓰러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만 그럴까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성공과 재물과 건강과 쾌락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을 하면서도 그걸 더 섬기고 산다면은 하나님보다 그게 더 사랑하고 더 우선시하고 산다면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고 바알과 아세라를 믿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것들을 이루어주기 위한 그냥 수단밖에 안 되는 거예요. 수단밖에.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 우리 예수님도 신약시대에 우상을 가르칠 때 더 이상 형상을 말하지 않았어요. 뭐를 우상이라 그랬어요? 만몬. 만몬이 뭡니까? 재물이죠, 재물. 예? 하나님과 재물은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하나님과 재물은 같이 갈 수 없어요. 나는 돈을 사랑해. 하나님도 사랑해. 100% 거짓말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어요. 그건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돈 때문에 그냥 하나님 수단으로 믿고 있는 거지. 돈 없어져봐. 하나님이 있기는 개똥이 있어도 그게 안 다녀요. 왜? 이 사람은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야. 돈을 믿었고 돈을 하나님이 많이 벌게 해준다고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도 믿은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를 믿은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나는 우상숭배자가 아니라고요? 이 네 가지 키워드가 우리 마음속에 없습니까? 여러분, C.S. 루이스가 그런 말을 했어요. 우리 마음속에, 예? 우리 마음속에 내가 가장 사랑하는 거. 예? 내 마음에 항상 내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는 거. 그것이 하나님이 아니라면은 그게 뭐든지 다 우상이라 그랬습니다. 다 우상. 여러분 마음속에 가장 사랑하고 가장 원하고 가장 이루고 싶고 얻고 싶고 눈만 뜨면 막 그것만 생각하면 가슴이 설레. 그분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그게 뭐든지 다 우상이라는 거예요. 우상. 그게 바알이고 아세라예요. 그걸 내비로 두면은 그게 뿌리를 내려서 바알 숭배자가 됩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이 교회에 많은 사람이 오지만 다 하나님 믿는 게 아니에요. 오늘 오신 우리 아연께 성도 여러분은 여호와 하나님만 믿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8절, 10절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안타까워요. 바벨론 군대를 보내가지고 다 심판하십니다. 심판하시는데 그중에 상당수의 많은 사람들을 바벨론으로 끌고 가셨어요. 끌고 가셨는데 그 중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나를 참으로 예배하는 자를 내가 남겨놓겠다 그랬어요. 한번 8절,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서 살아남은 자가 사로잡혀 이방인들 중에 있어서 나를 기억하되 그들이 음란한 마음으로 나를 떠나고 음란한 눈으로 우상을 섬겨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을 기억하고 스스로 한탄하리니 이는 그 모든 가증한 일로 악을 행하였습니다. 그때야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이런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겠다 한 말을 헛되지 아니하리라. 바벨론으로 많은 사람들이 끌려갔는데 하나님이 다 가져가셨어요. 그들이 추구하던 성공, 돈, 재물 바벨론 군대 가서 다 뺏어가 버렸어요. 하나도 못 얻었어요. 사실은 그들이 그걸 얻으려고 예? 어떻게 하면 돼요? 하나님이 이미 약속해 주셨어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우상 숭배하지 말고 그런 거 추구하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말씀대로 살아라. 네 이웃들을 사랑하면서 하나님 사랑하면서 살면 내가 그거 니네들이 그렇게 원하는 거 다 준다 그랬어요. 그냥 농사 잘 되게 하고 가축 잘 되게 하고 전쟁 나면 다 지켜주고 그죠? 건강하게 하고 장수하게 하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했어요.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니네가 그렇게 원하는 이름 높여지는 거 그 명예도 하나님이 다 준다 그랬어요.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것들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예배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복이에요. 그걸 추구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추구하면 그것들은 준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속은 거예요. 바알을 추구하고 그걸 추구하면 그걸 네가 얻을 수 있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타락한 거예요. 하나님만 잘 섬겼으면 되는데 자기 그 어떤 수단과 방법으로 그걸 얻으려고 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만 잘 섬기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이 그것들은 복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냥 그것들을 추구하지 마세요. 그것들을 여러분 인생이
쫓아가야 될 방향과 목적으로 삶의 의미로 삼는 순간 그건 다 우상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살 때에 필요하다면 하나님이 성공도 하게 하고 높은 자리도 올라가게 하고 돈도 주고 일도 잘 되게 하고 하나님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잘 섬겨도 때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실패할 때도 있고 고난을 줄 때도 있고 연단시킬 때도 있어요. 욥기가 우리가 그걸 보여주잖아요. 시편에. 그런 좀 성숙된 신앙을 우리가 가져야 되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선을 주시기 위해서 하시는 거예요. 결국은 잘 되고 복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높아진 거 있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있습니까? 그게 돈입니까? 성공입니까? 세상의 즐거움과 쾌락을 추구하는 것입니까? 예? 건강과 안전입니까? 하나님보다 그걸 더 사랑하고 있다면 그게 바알과 아세라입니다. 왜? 바알과 아세라의 본질이 그거니까. 본질. 그걸 얻으려고 바알과 아세라 섬긴 거니까. 그것들이 내 마음속에 가득 차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그거 주세요 이거밖에 안 나온다면은 나 하나님 믿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것들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수단이야 수단. 도깨비 왕망이 안 주면 어떻게 그 다음에 하나님 안 믿는 거지 뭐. 예? 하는 일이 잘 안 되면 하나님 없다 그러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런 것들을 다 우상들을 이 시간에 헐어버리시기 바랍니다. 호셔야 돼.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의 성전에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예배의 단을 쌓고 평생 주님을 섬기는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자신을 돌아보세요. 여러분 돌아보세요. 내 마음속에 이 바알 종교의 핵심인 성공과 돈과 건강과 안전과 쾌락 이런 것들이 내 마음속에 세워져 있는지 내가 하나님보다 그걸 더 사랑하고 있는지 더 추구하고 있는지 하나님 그 우상들 그 바알과 아세라들을 이 시간에 다 부숴버리게 해주세요. 다 부숴주세요. 내가 다 부수겠습니다. 첫째 기도하시고 내 남은 인생은 내 마음속에 이제 여호와의 단을 쌓고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주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